막센. 자, 입 닥치세요. 자, 저번 먹방에 등자 그 요리사 뺏지거든요, 이게. 김우순 야! 아니 근데 그건... 와, 다 20살짜리 신입한테 하는 것 같아. 와. 자, 제가 다음 먹방을 또 기획했어요. 네. 자, 둘이 제 2회 요리 대결을 할 거예요. 제 2회 요리 대결을 할 건데 네. 하도 촬영 끝나고 조랄 하시잖아요. 아, 이게 승복이 안 되네 이거. 룰을 완전 꼼꼼하게 잡아봤어요. 오. 블라인드 테스트 할 거예요. 둘이 자신 있는 요리를 하나씩 얘기하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 안 드렸거든요. 지금 30초 드립니다. 사람들의 미각을. 자, 저 에피타이저 먼저 갈게요. 자, 에피타이저. 냉모밀국수. 저는 모히또. 아, 안무수 모히또. 자, 다음 메인 요리. 자, 저 메인 요리 감바스 갑니다. 감바스. 어, 필살기 나왔어요. 아, 그 맛있을 텐데. 최대의 약점이자 공격입니다. 필살기 감바스. 스팸 계란볶음밥. 스팸 계란볶음밥. 자, 마지막 후식 갑니다. 비락식혜. 비락식혜. 사람 끼워서. 오케이. 저는 티라미수 가겠습니다. 티라미수. 근데 비락식혜 사람은 돈을 띄운다는 건데 그냥 사가지고 얼음을 넣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세요? 아, 자꾸 왜 형님 견제하세요? 견제가 아니라 의견을 대신 제출하는 거. 자, 재료 적으러 가세요. 아, 먹방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면 어떡해요. 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지금 재료 똑같이 갖다 쓰고 있구만. 나 비락식혜는 뭐가 다른가? 비락식혜는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아. 따라하는 거랑 사는 거랑 똑같은 건가?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심사위원 섭외 다 해가지고. 아, 거짓말 좀 치지 말아요. 그래봤자 PD들이겠지. 아, 여기 내부 사람 아니에요. 에이, 절대 거짓말. 절대 진짜. 내부 사람 아니에요. 내 핑크 꽂고서 나와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그래. 가발 쓰고. 가발 쓰고 외국인이라고 가발 쓰고. 그래. PD 아니죠? 제가 그냥 진 걸로 하겠습니다. 나도. PD 아니면 그냥 둘 다 진 걸로 합시다. 동기동 씨가 이긴 걸로 합시다. 이따가 이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해봐야 된다는데. 아, 무슨 일을 크게 보려고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우리 어떡해요? 아, 뭐 누가 오길래 진짜 백종원 씨라도 와요? 백종원 안 오면 한 10종원 씨라도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위기면? 진짜야? 역대급 스케일이에요? 네. 진짜로 사람 3명이 풀로 필요해요. 아니, 심사위원이 누군지 알면 이제 그때부터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이제 3명 뽑았거든요. 그리고 오 마이 갓! 평가지를 작성할 거예요. 실제 쓰는 평가지를. 아니 왜 실제 쓰는 평가지를 쓰냐고요. 우리가 뭐라고. 아니,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 좀 해줘요 그러면.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콘텐츠를 하냐고. 저 재밌을 것 같아요. 메뉴를 바꿔야 돼. 아니 적당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야 잠깐 일로 와보세요. 아니 이 사람 존나 얄밉네. 깐족깐족대고. 아니 저기요. 아니 나한테 PD 하라며. 난 내 본분에 충실한 거야. 둘이 누가 더 요리 잘하는지 내게 하고 싶다며. 아니 아무리 먼저 기권패 할 기회 줄게. 나는 싫다면 기권해. 하나 둘 셋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장난한 거 아니고 유치원에서 요리 대결을 하는데 백종원이 와가지고 이 맛은 좀 아닌데 하면 이상하잖아요. 니네가 왜 유치원생이야? 우리 유치원생이야. 우리 유치원생이야 요리가. 유치원생 요리 진지하게 와 무지를 하면서 갑자기 존나 약한 척해.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게요.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 자, 드디어 시작된 핫도그부대 요리 대결. 시간 내기 진짜 힘든 게스트들을 모셨거든요. 바쁜 시간 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바쁜 시간을 왜? 자, 지금부터 미스터 샵 핫도그 레디 고! 아, 잠깐만. 아, 나 토할 것 같아. 아. 뭐? 어! 겹들이 불을 쓰겠다라고 제가 또. 아, 불을 쓰겠다! 불을 쓰겠다는 얘기죠? 나는 불을 쓰겠다! 불을 쓰겠다! 자, 청결과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재료씨. 손가락 잘려도 그냥 할 것 같은데. 야, 입 닥쳐!
안전 최우선. 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제 이거는 빵에다가 마늘 향을 입히는 겁니다. 어? 아니 강판이 이거 안 좋아. 안 갈려. 아니 왜 그런 걸 골랐어요. 잠깐만 뭔데. 엄청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땡 끝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어, 자 이제 끝낼게요. 그거 다 빼주세요. 자 파 올려야 돼요. 파 올려야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게스트 들어옵니다. 우와.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자 가운데로. 네 저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네 이분들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죠. 아 네 저는 네.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요리 쪽은 많이 하니까 요리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누구 요리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씩 드셔보겠습니다. 자 요거의 이름은 멜빌국수. 아 네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브루스케다. 브루스케다. 네, 브루스케다. 자, 하나씩 가시죠. 일단 저 하나 마셔보고. 마셨대요. 다시 마셨대요. 아무 말하세요? 괜찮으세요? 자, 브루스케다 한번 마시죠. 이게 왜 두 개 다른 맛이 나냐면 간을 따로 맞췄어. 자, 네, 다시요. 다음 요리 이제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나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이거 제이님, 아니 이게 제이님 이거 정찬이. 오케이. 야 이거 맛만 좋아. 한번 치워주세요. 어디? 다시요. 다음 요리 해야 돼요. 지금 다 기다리셔야 돼요. 아 그만 빨리 가야 돼.
이제 두 번째 요리는 얼마나 요리를 침착하게 청결하게 하는가를 좀 중요하게 많이 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없앴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 적용된 요리 있습니다. 감바스와 스팽이랑 볶음밥. 자, 두 분의 재료를 바꾸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말했잖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진짜 평소에 요리 실력을 볼 거예요. 아니, 레시피를 모르는데 어떡해요, 감바스. 자, 갑니다. 자, 두 번째 요리 시작! 아니, 이걸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해? 요리사님이 봤을 때 두 분의 칼질 어때요?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아닌데 우수님이 잘하시네요. 어, 그래요? 네. 칼질 또 요리가 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 어렵다. 이게 어제 한 것으로 매일 드실 수 있거든요. 드레싱 좀 멘트 좀 하면서 하세요. 네, 지금 체육관. 와, 드디어 닦았다. 근데 원래 요리할 때 저렇게 간을 안 보면 돼요? 감바스는 감보기가 힘들어서. 감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감바스 이거구나. 감바스. 오, 정렬선수 다 됐어요. 오, 생각보다 요리가 빨리 끝났어요. 네. 자, 이제 세 분 다 동시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요거 먼저. 저 재료로 맞았으면 사기 아니냐. 네. 자, 제가 사기 한번 줘봤습니다. 첫 번째 음식 어떠셨어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팔 수 있어요? 분식집이라고. 분식집이야? 셰프가 봤을 때는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도 적정하고 충분히 잘.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음식으로 가시죠. 비락식혜인데 이제 살얼음을 곁들인 느낌이에요. 참고로 이제 정찬 대표님 안 봐요. 지금 저것만 드시고 계세요. 비락식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아니, 시키라는 대로 이게 나한테 먹혀요. 왜 어머니 뭐부터 왜 먹었냐. 시키라는 대로 안 잡혀있는 거예요. 아, 혹시 유제품 알레르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꼬부마 있을 거야, 그거. 디스케 알레르기 있으신 분 있어요? 봐봐 하시는 분. 얼음을 투얼음을 안 쓰고 자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투얼음을 넣으면은 싱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싱거워질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재료 다 빼주세요. 요선 씨 요리는 뭐죠? 티라미수입니다. 뭐에 가장 중점을 두세요? 그거는 이제 포근함? 거기에 좀 포커스를 뒀습니다. 포근은 어디에 포커스를 뒀어요? 이거는 이제 비락시켜있는데 이게 이제 바지를 곁들이는 거. 이제 한번 드셔보실까요? 시원하게 그냥 해. 이게 약간 짠맛이 날 수도 있어요. 손으로 계속 썰어가지고. 이게 뭐 딱히 평가할 건 없죠? 왜 갸우뚱이 하시는 거죠? 원래 맛을 더 혼란시켰어요. 그 말에 그냥 굳이. 굳이 얼음을 넣어가지고. 밍밍해졌다. 다음 이제 티라미슈. 근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뭐야? 맞다. 오, 그래요?
여태까지 먹었던 거 기억이 있어요? 오! 드디어 드디어 한 코멘트. 기대를 너무 안 해보는지 궁금해.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비락식회 먼저. 저기 이사 5,000원이요? 아, 그거 한 팀. 5,000원 정도. 아, 오케이. 저는 저희 세트 2,000원 드리겠습니다. 오, 2,000원. 맛이 없진 않았으니까. 아, 네. 오케이. 저는 만약에 한다면 1,000원 주고. 네. 고생했다고 1,000원. 아, 팀! 팀! 5,000원 받아본 거 중에 하나.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팀 해보시 기대돼요. 이게 양이라면. 네. 오! 저는 7,000원. 와, 일단 맛 좋고 비주얼도 조금만 더 과일 같은 거 넣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야사랑 해주고 싶은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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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분한테 감사 박수 한번.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셰프 업 핫점! 금액 얼마 나왔는지 한번 가볼게요. 긴장도 안 되네요. 보나 많아서 뭐. 야. 김호순 셰프의 압승! 예! 야, 어땠어요? 좀 프로세스 평소에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프로의 무대 같은 데 세 보니까 어땠어요? 프로의 무대에 서보니까 저 따가지. 이 새끼 존나 이 새끼 부쳤어. 진짜 이 해봐 얘 때문에 이러는거야. 아니 나한테 하래며. 왜 이렇게 까지해요. 아니 내가 제대로 못한다 왜 테스트를. 요리 대회에서 너네가 하라고 한 거잖아. 심사위원만 바뀌었을 뿐. 무슨 요리 대회야. 우리끼리 콘텐츠 찍는 거지. 아니 그럼 심사위원 바뀌었잖아. 어때 만족스럽죠? 뭔가 만족스러워. 제가 했으면 인정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금액 했어요 인정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대단한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고 요리 대결을 펼친 만큼 진사람에게는 응당 대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오늘 요리한 모든 것을 이제 혼자 이렇게 마치는 게 맞을 텐데. 왜냐면 저도 이제 섭외하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쵸. 시작! 감사합니다. 학교였습니다. 저번 패배에서 솔직히 인정 안 했는데 네. 이번 패배를 보고 요리에서는 네. 제가 진다. 오! 재열 씨랑은 이제 견줄만한 이제 제목이 아니다. 네. 요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정정하겠습니다. 저 새끼가 저렇게 금방 될 줄 몰랐어요. 이 심사위원들이 학연 지연, 이 내정된 심사 아니었나. 제가 심사위원단 꾸려가지고 볼 테니까 다시 한번 블라인드로 대결 한번 해보시죠.